10월의 두 번째 숲속 힐링 요가로 인사드리는 요가 강사 키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의 환상숲 고자왈 공원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숲속 힐링 요가. 환상숲 고자왈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2016년도에는 아름다운 숲으로도 선정된 천연 원시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해서 북방 한계색 식물과 남방 한계색 식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서 소개시켜드릴 오늘의 요가는 칼로리를 소모시켜줄 수 있는 전신 요가 동작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따라하실 요가는 시바난다 수리야 나마스카라입니다. 호흡과 동작이 함께 갈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발날 매트 앞쪽에서 붙여서 모아 설게요. 자, 먼저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갑니다. 숨 한번 정리하시고요. 양손 끝을 멀리 하늘로 올려주세요.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아사나 발가락으로 무게중심 가져가세요. 힘들면 무릎 구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발 뒤로 멀리 보내서 아시아나 산살라 아사나 내쉬면서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멀리 보냅니다. 아도무카 스바나아사나 꼬리뼈 멀리 하늘로 손은 바닥을 밀어 몸통이 곧게 하늘 향해 올라갈 거예요. 발과 발 사이는 주먹이 한개반 들어갑니다. 자, 멈추는 호흡에 몸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어깨 아래의 손목, 차투랑과 무릎 구부립니다. 바닥에. 팔꿈치 구부려서 가슴이 바닥에 닿을 듯말 듯, 발등 내리고 가슴을 밀어 올리세요. 마시면서 부장가 아사나. 발끝을 세우고 꼬리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아도무카 스바나 아사나. 마시면서 오른발 앞으로 나옵니다. 왼쪽 무릎 발등 바닥 아시아나 산살라 아사나. 내쉬는 호흡에 왼발 앞으로 가져 나오세요. 우타나아사나 발가락에 무게중심 가져갑니다. 이마 정강이 가까워요. 들이마시는 호흡 상체 일으켜 세우고 머리 위에서 합장하세요. 우르두바 하스타아사나. 내쉬면서 양손 가슴 앞. 숨 정리하고 양손 풀어 사마스티. 동작들을 따라 하시면서 땀을 좀 흘리셨나요? 체지방을 태우는 동작들이라 조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3세트씩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더 가벼운 몸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꾸준한 요가 수련으로 매일매일이 상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